이 지방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주식 백지 신탁 대상이 되고, 한명합자 유한회사의 지분은 백지 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예비 후보가 보유한 주식회사 유리회성 주식이 한명합자 유한회사 출자 지분으로 재산 신고가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백지 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에, 2017년까지 6년 동안의 재산 신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 등록 의무자로서 신고한 내용이고요. 2017년 내용은 바로 작년에 청와대 비서관 취임을 위한 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산의 종류와 관련해서 한명합자 유한회사 출자 지분이라고 분명히 신고가 되고 있고요. 그게 3억 8천 정도 현재 가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도 똑같이 신고가 되고 있고, 2010년에도 똑같이 한명합자 유한회사 출자 지분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똑같이 신고가 되고 있고, 2012년 3월에도 똑같이 신고가 되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며칠 후에 총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비상장 주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본인이 밝힌 대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면서 유가증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 대림 예비 후보는 재산 신고 상에서 백지 신탁 등의 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한명합자 유한회사 출자 지분으로 매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식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리회성의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주식회사 제주 유리의 성이라고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총수가 나와 있고요. 자본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008년 10월에 주식회사 유리의 성은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